Times.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00회가 넘었습니다. 네, 3000회 동안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저희가 3000회를 넘었었는데 네. 정신없이 찍다 보니까 어느 회차가 3000회가 될지 몰라서 저희가 미리 축하를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촬영 나오기 전날 12시에 넘어갈 때 봤더니 3000회 특집이 나오면서 인트로 바뀐 걸 저희도 모르고 있어. 그 올라온 거 보고 알아서 아 3000회구나 말하면서 봤는데 지금 뭐 은총 씨는 오늘 와가지고 3000회 된 거 오늘 여기서 그렇죠. 하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3000회를 뭐 기념해서 이제 특별하게 뭐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준비하기는 좀 그렇고 보통 이 보면 이제 기념일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 연애 시작하면은 100일 챙기고 뭐. 그다음에 뭐 200일 챙길까 말까 하고 그다음에 500일 1000일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1000회 특집을 했고 2000회도 뭐 공연을 하고 이랬었으니까 이제 3000회는 패스하고 네. 이제 5000회 때 그렇죠. 5000회 때 뭘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만회 하는 거고. 만회 때는 만회 때는 어떤 느낌일까? 경로 잔치 같은 느낌 아닐까 우리? 그 내 살아 있을까? 당연히 계시죠, 선생님. 그 뭐 제가 갑자기 약간 MC처럼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3000회까지 하셨는데 두 분 다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선생님 어떠십니까? 3000회 이거 대한민국 그... 역사에 참 이 말도 안 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죠. 뭐 리뷰 하나를 3000개 아, 영광스럽고 네. 영광스럽죠. 그 같은 일을 3000번 거의 한 5000번을 같은 척을 했는데 네.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5000번 정도 보신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누 씨가 오리지널 3000회네 그죠? 네 저 이 이게 한 10년 정도 한 거잖아요 저희가 10년 동안 해갖고 이제 기타민 3000회가 된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두 바퀴 더 돌리면은 만회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20년 앞으로 20년 후에 이제 우리가 만회 특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20몇 년 후에 그럼 재밌겠네요 AI가 하지 않겠어요 AI가?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기어타임에서 만회는 있을 것인가? 이게 진짜 거의 약간 우리 평생에 걸친 수건 사업 같은 거겠네요. 네, 그 이게 만약에 한 한 1년 후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환갑이겠고요. 나 뭐야 씨. 선생님은 그때 되면은 70몇 살이야. 그리고 8순은 안 되시고 네. 7순 네. 그 우리 저기 최피님이 그때 한 7순 가까이 되시려나 이제 그러면? 그죠. 7순 가까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야, 우리 1층에서 찍고 가자. 이러겠지. 레디. 그럼 이제 형님 마이크 키세요. 형님 가보겠습니다. 건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건우는 그래도 그때 40대. 아직 유일한 게 쌩쌩한. 그래서 우리를 갈구겠지. 아, 저 할아버지들 친구들이랑 못 해먹겠네. 아, 형 제대로 해요.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저희가 달려보겠습니다. 만회를 20한 2년 정도 후에 야, 만회를 저희가 또 버즈비에서 비비킹 되겠다. 야. 근데 그것도 그거고 이게 저도 이걸 찾아봐야 알겠지만 이 리뷰라는 것 자체가 3000회가 넘어가는 컨텐츠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그 밑에도 또 어떤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뭐 악기 사이트들 세계에서 제일 뭔가 그 규모가 크고 많이 올린 영상들도 버즈비만큼 많은 데는 없더라고요. 버즈비가 영상 개수가 이제 기어타임스만 3000회인 거지. 그러니까. 기어타임즈에다가 저희가 뭐 이제 렉탐도 300회 가까이 되고 팩탐 600회 가까이 되고 어탐 1000회 가까이 되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서브 콘텐츠들까지 하고 우리 지금 영상 개수가 7000개가 넘거든요. 리뷰 채널에 7000개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채널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영상수 대비 구독자 효율성은 최악의 채널인 거죠. 정말 그 스쿼드 시스템으로 하면 빵점이야. 구독자 그러니까 영상 하나당 구독자 5명이라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오늘 3000회를 저희가 맞이해서 3000회까지 하시느라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물론 수고하셨지만 지금까지 저희를 안 잊고 계속해서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끔씩 이런 댓글 달려요. 야 학생 때 보다가 군대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네요. 예전에 뭐 매일매일 집에 가는 길에 봤는데 전 지금 직장인이 돼서 이제는 기타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늙어가면서 기어타임스 네. 만회 특집까지 계속해서 함께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회 특집까지면
애는 몇 명 될 거겠죠? 5천의 특집은 애기들은 많을 것 같은데 5천의 특집은 한 7년 후쯤에는 할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다 장가 가고 뭐든 뛰어놀겠지 예, 뭐든 예, 예. 찍는데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아빠 촬영해 뭐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뭔가 네. 좀 우천의 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이바네즈의 ASV73 모델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AS 시리즈들을 아주 한참 전에 한번 싹 돌렸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한번 또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모델들로 다시 한번 한 바퀴 더 돌렸었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뭐가 무슨 줄 알았지? 렐릭을 살짝 네, 했군요. 처음 보는 빈티지 모델이 네. 나왔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2020년에 2020년 4월 한 1년 전에 했던 거였는데 네. 그때 이제 뉴 아트코어 시리즈 해가지고 한번 라인업이 재정비가 됐었어요. 세미 할로우 바디 이제 아트코어의 세미 할로우다 해서 AS라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트코어의 풀 할로우다 이러면 AF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네. 나는 아트스타인 줄 알았어요. 네. AS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AS53 모델이 399,000원에 정말 저렴하게 나왔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고급 학교 급식 저는 AS53 어서 53 이렇게 해서 네, 8.5, 8.0 나왔습니다. 어이, 점수 좋네요. 그 다음에 AS73이 이제 오늘 하는 거 이제 원형이 되는 원형. 모델이에요. 오늘은 네. ASV잖아요. 빈티지 73이 들어가는 거 빈티지가 들어가지 않은 기본 73이 559,000원에 선생님은 오. 최고급 학교 급식 네. 저는 어서치삼 그래서 8.5, 9.0 이거는 점수가 꽤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AS73FM 플레임 메이플 탑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은총씨가 와서 같이 시연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몇 달 안 된 거예요. 선생님은 애늙은이 은총씨는 세계적인 거시기 아이버네즈는 세계적인 거시기죠 이래갖고 이것도 정말 네 저는 젠틀하고 중후한 가성비의 화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3G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게 G 모델이 그 골드, 소프트 급장, 네. 로즈 골드 메탈릭 플랫 색상이었는데요. 요게 선생님 저는 믿습니다. 골드가 서스테인이 길다고. 서스테인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9.0, 8.5가 나왔었고요. AS83 이건 799,000원으로 이제 8부터는 익스프레션 리스트로 한 단계 네, 이제 승격이 됩니다. 네. 라인업이 선생님 역시 금장이라 서스테인이 길다. 네, 저는 그란데를 시켰더니 벤티를 주더라. 좋네. 굉장히 사운드가 좀 풍성했었죠. 그래서 9.0, 8.5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93, AS93FM 플레임 메이플 탑 모델이었습니다. 여기 선생님 속이 꽉 찬 세미 할로우. 저는 약간의 짠맛은 단맛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9.0, 8.5 이런 식으로 저희가 AS 시리즈 한 바퀴를 쭉 돌렸었습니다. 점수가 참 저거하네요. 네, 8.5에서 9.0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이제 뭐 워낙에 가성비 좋은 세미 할로우 네. 유명한 기타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스커드 시스템으로 이제 돌려봤을 때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네. 됩니다. 궁금하네. 자, 이 뉴 아트코어 빈티지 시리즈 오늘 ASV73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AS93 ZW 지브라우드예요. 지브라우드. 네, 93 지브라우드. 이거 익스프레션 리스트 시리즈고요. 그다음에 또 익스프레션 리스트 95FM입니다. 플레임 메이플 다. 네. 요거는 이제 AF예요. 풀 할로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AMH90까지 해서 오늘 총 4대를 해볼 네. 거고요. 첫 번째 기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3대는 전부 다 익스프레션 리스트 시리즈 약간 상위 모델들입니다. 자, 오늘 ASV73 699,000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07.5cm, 무게는 3.18kg, 두께는 41에 45. 예전 AS 기본 73 모델의 이제 스펙이 어떻게 됐었냐면 42에 52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치가 전반적으로 조금 날씬해졌다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러네. 네, 좀 더 튀어나왔었는데 이게 살짝 줄어든 거죠. 거의 빤빤하게 네, 보이네요. 12프레 뒷돌리는 80mm고요. 탑과 바디에는 린덴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린덴, 보리수, 참피나무죠. 보리수, 참피나무. 그 다음에 네 개는 이제 원피스 니아토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좀 저기에요. 강성이 막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네, 음향목인데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나무. 사쿠라? 네, 사쿠라. 사쿠라 말고 사쿠라. 사쿠라? 네. 이름이 참 니아토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아이바네즈 머신헤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약간 빈티지한 예. 스타일로 네네. 색상이 다 이렇게 소개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보리 플라스틱 43mm 너트. 네, 그리고 지판은 바운드, 바인딩 처리가 된 월넛이 올라가 있네요. 우와. 네, 지판 곡률은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입니다.
아, 이번에 이제 클래식 엘리트 험버커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ART1 브릿지 퀵 체인지 3 테일피스인데 요게 기존에는 뭐였냐면은 지브랄타? 요거였어요. 네, 지브랄타였어요.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였는데 요게 브릿지가 ART1으로 바뀌었습니다. 테일피스는 동일해요. 퀵체인지 3 테일피스. 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더 트위니볼브고요. 네. 복습. 네, 이게 그 AS 이제 V라고 해서 사운드가 굉장히 빈티지할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되게 힘이 있으면서도 깔끔하고 명료한 네. 소리. 특히 쌍엄에서 네. 쌍엄이 너무 둔해지거나 그렇지 않고 네, 무거워지지 않고 바삭거리는 네, 되게 예쁘게 힘이 딱 모이는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AS73 같은 경우에 가격이 59만 9천 원이었는데 이건 지금 69만 9천 원으로 네. 14만 원이 올라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운드의 뭐 큰 차이나 발전이라기보다 이제 외관에서 오는 그런 에이징? 네, 에이징. 이런 부분에서 오는 디자인적인 차이인 것 같고요. 어쨌든 픽업 구성도 세트도 같기 때문에 이게 사운드는 계속해서 뭐 빈티지한 성향이라기보다는 그 기존의 그런 네, 명료하고 깔끔한 그 느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밟아 봐야겠죠? 네, 그렇죠?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마샬 게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와. 네. 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는 전혀 빈티지한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냥 깔끔하고 좀 명료한데 개인이 많이 먹진 않고요. 네. 네. 그 되게 정도. 무난해요. 네. 그 그냥 느낌에서 뭐 따뜻하네요. 네. 고급 네. 학교 급식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최고급 학교 급식 뭐 이렇게 얘기를 왜 했는지 알 것 같은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것도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확실히 그냥 디자인적인 포인트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 699,000원. 다음 시간부터는 익스프레셔니스트 네.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800,000원대로 튀어 올라가게 됩니다.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최고급 학교 급식 교복도 멋있다. 아, 알겠습니다. 교복 그렇죠. 네. 교복이 멋있는 학교인 네. 거죠. 네. 에이징 잘된 알바네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난하네요. 무난하죠. 네. 저는 그런 느낌. 사운드는 모던하고 외관은 이제 되게 빈티지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멋을 살려서 새로운 사운드를 지향한다 해서 온고지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고지신. 네. 좋네. 역시 좋은 사람이라. 맨날 이들이 숨 쉬듯이 저 드립을.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난 너를 더 예측할 수가 없어. 세계적인 거시기. 자, 스쿼드 시스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사운드 22, 네.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65점 주셨고요. 자, 은총 씨는 사운드 23, 오. 가성비 15, 그리고 편의성이 12, 네. 디자인은 은총 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10. 자, 저는 사운드 22, 선생님이랑 동일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가성비는 15, 네. 편의성 13, 디자인 14 해서 총점 64점. 자, 평균 점수는
63점입니다. 네. 자, 63점이면은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준수한 점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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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60점 초반이고 90점 근처로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90점은 없어요. 나올 수가 거의 없어요. 불가능한 거의 점수고 80점만 넘어도 완전 좋은 기타. 60점대 후반에서 70점만 넘어가게 돼도 괜찮은 기타. 그래요? 그 정도의 이 거의 이게 뭐랄까 우리가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수를 최대한 이렇게 좀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짜져서, 네, 짜져서. 70점만 넘어가도 되게 뭔가 괜찮은 기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63점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63점이 예전에 저희가 그냥 그 10점 만점 평점을 했을 때 8에서 8.5가 나오는 게 요 정도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 체계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갔다. 네. 그리고 이게 오버롤로 이제 예전에 뭐 9.5, 10.0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제는 무조건 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항목에서든. 자, 오늘 이렇게 63점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익스프레셔니스트 시리즈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또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아이버네즈 시리즈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 이거 은총 씨가 해야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어, 이거 물같이 한다, 야. 아, 좋았어.